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책 공부하려고 영상 켰어요. 책 제목은 Wings of Fire고요. 저자 이름은 트위티 서덜랜드예요. Wings of Fire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지금 현재 14 million copies가 벌써 솔드를 했고 뉴욕 베스트셀러 리스트에도 122 2주 이상 계속 탑을 지킨 책이기도 합니다. 이책 시리즈는 총 14권까지 나왔어요. 15권은 2022년 3월 1일에 출간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책이 나오기만을 또 기다리고 있겠죠. 저희 아이 포함으로요. 오늘 세트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상자에 들어와요. 그래서 1부터 5권, 그 다음에 6권부터 10권. 이게 1권부터 5권까지 여기에 사은품이 있더라고요. 이런 목걸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공유해 드리고요. 단 6권부터 10권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1권부터 5권까지를 먼저 읽을 거니까 그때 이제 목걸이 획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6권부터 10권까지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 나버스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1권부터 4권이요. 뭐 만화책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스토리 베이스가 탄탄한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글밥이 여전히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처음 소설로 점핑을 하기 전에 그래픽 나버스를 많이들 보고요. 꼭 그렇지 않고 또 소설을 먼저 읽고 나서 그래픽 나버스를 읽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읽을지는 아이들마다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챕터북이나 좀 두꺼운 책을 좀 넘사벽처럼 느끼는 친구들은 그래픽 나버스를 먼저 만나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세요. 오늘 구성 중 그래픽 나버스가 1부터 4권까지만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픽 나버스 5권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쉽게도 2021년 12월 7일에 출간될 예정이래요. 이 책을 음원을 통해서 들으시면 보통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걸려 던것 같은데 만약에 아이가 스스로 눈으로 읽는다 그럼 훨씬 더 빨리 읽을 수가 있겠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물론 각각의 시리즈마다 다르겠지만 뭐 정확하게 재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생각보다 아이들이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 나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만화책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좀 라면 같은 개념, 그래서 좀 오며 가며 좀 심심풀이로 읽을 때좀 자주자주 꺼내 보죠. 한번 정도 완독을 하고 나면 어디서든지 좀 중간중간에 픽업을 해도 여전히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 나버스 같은 경우는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설책으로 재밌게 읽은 책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그래픽 나버스로 데리고 오는 것도 찬성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은근 또 그래픽 나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또 재밌게 읽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차차 소개해 드릴게요. 책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자면 그래픽 나버스를 먼저 살펴보시면 넥셀 지수는 GN320L에서 뭐380이 정도 사이인 것 같고요. 리딩 에이지는 만 8세부터 12세 정도예요. 그레이드 레벨은 한 3학년에서 7학년 정도고요. 소설 Wings of Fire의 그 넥셀 지수는 한 740부터 시작을 해요. 이건 이제 업앤다운이 조금씩 있어요. 시리즈가 이제 진행 되면서 추천 리딩 에이지는 만 9세부터 12세 정도예요. 그레이드 레벨은 4학년부터 7학년이요. 저희 아이가 지금 만 11세예요. 그러니까 작년 만 10세부터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 점점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 읽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14권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1권부터 읽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처음 읽었을 때좀못 캐치했던 부분을 지금 두 바퀴째 도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아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알게 돼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책을 읽을 때이 책의 수준을 떠나서 좀 뭔가 처음에는 못 봤던 거를 두 번째 읽을 때더 많이 발견을 하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리 라인을 알게 되니까 좀더 디테일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재미가 쏠쏠한가 보더라고요. The Dragonette Prophecy. When the war has lasted 20 years, the dragonettes will come. When the land is soaked in blood and tears, the dragonettes will come. Find the sea wing egg of deepest blue. Wings of night shall come to you. The largest egg in mountain high will give to you the wings of sky. For wings of earth, search through the mud for an egg the color of dragon blood. And hidden alone from the rival queens, The sandwing egg awaits unseen. Of three queens who blister and blaze and burn, two shall die, and one shall learn. If she bows to a fate that is stronger and higher, she'll have the power of wings of fire.
Five eggs to hatch on brightest night. Five dragons born to end the fight. Darkness will rise to bring the light. The dragonettes are coming. 이 책은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선 판타지이고요. 판타지인데 그 스릴러까지 합쳐 있어요. 뭔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계속 손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 시리즈를 한번 시작을 하면 그리고 1권만 만약에 완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 이야기로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아이들의 영어 실력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예 추천조차 안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프로페시라던가 뭐 드래그넷이라던가 그리고 그 등장인물과 좀 감정이입이 되다 보면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자꾸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도 계속 궁금함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때 뭐 다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 단어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찾아보면서 이제 읽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중복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14권까지 읽다 보면 정말 수만 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따로 단어집을 만들고 외우고 하지 않더라도 다독만이 줄 수 있는 그 유추의 힘을 충분히 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 너무 재밌다 보니까 특별히 엄마가 읽어라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리즈예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는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두께에서 오는 좀 위압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그런데 이거를 한 번만 깨보시게 되면 이 윙스 오브 파이어 한 시리즈를 다 읽고 나면요 정말 그 읽을 수 있는 책 시리즈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번만 이런 에픽 같은 책을 대서사의 책을 한번 읽어보게끔 아이를 장려하고 이런 챌린징을 이런 도전 정신에 좀 불을 지피셔서 좀 아이랑 같이 읽어볼 수도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저 집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책을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 특히 영어책도 저렇게 한 자리에서 꾸준히 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재밌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책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도 그 큰 흐름, 그 맥락을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조금 되게 부수적인 거거든요. 자꾸 노출되는 그 단어들이 자꾸 눈에 익다 보니까 아 이런 뜻인가? 이러면서 또 그 유추하는 힘이 계속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단어의 풀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나서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뭐 단어 학습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어디선가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책으로도 노출되고 학습적인 그런 교재 통해서도 노출되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좀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무조건 뭐 교재만 풀린다거나 단어를 많이 암기해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조금 버리시고 어렵더라도 좀 챌린징이 되더라도 이런 책을 권장하고 뭐 한 권 두 권 마스터하면서 같이 기뻐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아이도 이제 14권 정도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듣기라던가 좀 말하는 그런 스타일, 뉘앙스가 확실히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제 지인 모든 분들께 소개를 해놓은 상태고 선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공동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공구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 구매를 위해서 3-4개월 정도 전에 신청을 했던 거였고요. 이번에 도착을 해서 이제 드디어 공구 진행을 하는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제 무한정으로 데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초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안내해 드려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선적이 한번 출발을 하면 예전보다 정말 두세 배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4개월 정도 전에 신청했었는데 이제서야 도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공구 위에서 요청했던 도서들이 이제 차차 도착할 예정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공지하고 공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돼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실 때 알람벨 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살짝 해리포터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해리포터도 워낙 베스트셀러고 많은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인데 그거는 좀 많이 무서워요. 그래서 점점 해리포터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사실은 막 8, 9세들 아이를 타겟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추천을 하라고 하잖아요. 뭐 나중에 해리포터가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사실 8, 9세 아이들을 타겟으로 집필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권부터 시작을 해서 해리포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독자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리포터는 나중에 점점점 조금 무섭기도 하고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영어 언어에 대한 수준 말고 그런 책 전반적인 거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해리포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추천은 하지 않는데 Wings of Fire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많은 분들께 추천할 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초이라는 이름이 뭐 닉네임인지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되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근데 이 초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unusual한 이름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이들 이름으로 초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죠. 저자의 그 영상을 봤는데 초이라는 것은 뉴질랜드에서만 사는 새 이름이래요. 엄마가 뉴질랜드 사람인데 엄마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제 딸 이름을 초이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집에 저자 옆에는 좀 투이랑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It's a kind of bird that only lives in New Zealand, a lot like the kiwi. Here's a picture of it that my dad took, and my mom is from New Zealand, so she chose a name that reminded her of home. And that she just thought was kind of interesting and unusual. And that's where it comes from. I have lots of tui things all over my house, actually.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투이티 서덜랜드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었더라고요. 7, 8년생이고 그리고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여기저기서 지내다가 하이스쿨을 고등학교를 뉴저지에서 다니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고 버스턴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 저자를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 워리어스라는 긴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길고 정말 내용이 방대한 책이거든요. 거기 그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워리어스의 저자로 에린 헌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린 헌터가 그 작가의 이름이 아니라 이 책 시리즈를 완성하는데 정말 여러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그 작가들 중에 한 명이 이 트위티 서덜랜드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는 책의 시리즈들을 지금 출간하고 있는 중인데 이 Wings of Fire를 읽으면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야기 구성이라던가 어떻게 전개하는지 정말 그 스펙테큘러한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아이들이 손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물론 사랑받는 책들이 다 좋은 책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마케팅에서 하이프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읽어본 결과 저희 아이가 그 원시팅으로 그 한자리에 앉아서 정말 한 권을 완독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 시리즈를 기다리느라고 언제쯤 나오는지 계속 살펴보고 그 정도로 좀 책에 대한 그런 애정을 많이 갖게 한 책이고 또 인생책이기도 해서 좀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책 글밥 양에 너무 허걱하지 마시고요. 정말 라인 바이 라인 읽어보시면 또 너무나도 넘사벽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추천 연령이 만 8, 9세 정도부터잖아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글밥 정도고요. 이해가 처음부터 안 가더라도 계속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런 뜻인가 하면서 분명히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정말 이 짜릿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다독의 길로 걷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